오늘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어. 믿기 힘들겠지만 한번 끝까지 들어봐. 오늘 일 끝나고 집에 가는데 어디서 노랫소리가 갑자기 팍 꽂히는 거야. 그냥 귀에만 맴도는 게 아니라 심장을 막 쿵쿵 치면서. 뭐야? 여기가 어디지? 내가 갑자기 그렇게 타보고 싶었던 요트! 그 요트 위에 있는 거야! 하늘도 파랗지, 바다도 파랗지, 다 파랑파랑하니까 기분이 확 상쾌해지더라고. 어? 아까 그 스피커? 괜찮으세요? 꿈인가? 이 잘생긴 사람은 누구야? 감사합니다. 와, 내가 꿈꾸던 이상형이야. 근데 혼자 오셨나봐요. 아, 네. 뭐 어쩌다 보니까 여기 있네요. 아, 따로 계획 없이 무작정 오셨구나. 멋있다. 네, 멋있어요. 네? 아, 여기가 되게 멋있다고요. 아. 어? 여긴 또 어디지? 아니, 뭐야. 혼자 온 거냐고 물어보지도 못했는데. 오, 서핑보드? 그래, 여기까지 와서 그냥 갈 순 없잖아? 서핑 뭐 별거야? 까짓거 뭐. 보드 위에 서기만 하면 되는 거지. 된다. 어? 어? 아까 그 요트! 서핑하러 왔는데 혼자 타고 있길래요. 서핑 처음이세요? 네. 그럼 저랑 같이 타실래요? 먼저 이렇게 패드를 하다가 양손 사이. 하, 그 남자가 설명해 주는데 어찌나 잘생겼던지 설명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야. 제가 하는 거 한번 보세요. 네. 어!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아셨죠? 마치 내가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처럼 설레이는 순간이었어. 맥주를 되게 멋있게 드시네요. 아, 이게 원래 이렇게 바로 목구 아니, 이게 바로 원래 이렇게 목으로 때려 바로 목으로 넘겨야 제 맛이거든요. 그래요? 네. 아, 이게 정말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다. 시간아 멈춰라.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? 오! 저도 한번 해볼래요. 오! 그렇게 점점 분위기가 무르익었지. 우리들의 숨소리밖에 안 들리는 순간이 찾아왔어. 그 남자의 얼굴이 나에게 점점 더 다가오고, 아,
감질나게 어찌나 천천히 다가오는 것 같던지. 아무튼 나도 살며시 눈을 감았지. 그런데 그 순간 느껴져? 그때 내가 느꼈던 두근거림?